이제 말이 안 나오나? 너도 죽고 여자도 죽어야 되겠어? 스님 있는 데를 말해! 죽고 싶은 거구나. 아무것도 못하고. 루이! 그만둬 이제! 뭐 하는 거야 지금? 안 돼, 그러지 마. 저수 씨, 미안해. 다 내 잘못이야. 왜 환상에 빠졌을까? 단 한순간이었는데. 당신보다 루이가 더 사랑스럽다고 생각한 건 정말 단 한순간이었는데. 영희 씨, 그럼 안 되죠. 고마워, 저수 씨. 당신은 나의 빛이야. 이 말하려고 살아있었어. 나 때문에 그놈한테 숨어당하지 마. 그래서 초침 같은 게 대단해. 멋진 드라마야. 영희 씨, 철수 씨, 너무 감동적이야. 난 네 손에 정말 죽는 줄 알았어. 근데 이거 어떡하지? 하나님, 당신 날 너무 사랑하나 봐. 나보고 이 지겨운 이 세상에 더 살란 말입니까? 그래, 그는 나한테 게임을 하라는 거야. 이건 진짜 기폭장치야. 그걸 누르면 영이 몸속에 숨겨놓은 폭발물이 터져. 그렇다면 파란 걸 누르면 되지 않을까? 파란 걸 누르면 내가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해놓은 폭발물이 터져. 난 네로 황제처럼 이 도시가 불타는 걸 구경할 거야. 아니야,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다면 영희 씨, 이 도시 모두 불타 없어질 거야. 정말 멋있는 게임이지 않아? 5분 줄게. 정말 실존적인 5분이 될 거야. 날 죽여. 빨간 걸 눌러, 철수 씨. 사랑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니다. 가능한가가 중요한 거지. 어서. 모래 위에 성이라.
터뜨리지 않았어. 그냥 놔둬도 곧 타버릴 거니까. 인간들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? 당신밖에 없어, 내 친구는. 내가 잘못이란 걸 증명해봐. 하지만 그 정도로는 날 막을 수 없어. 더 능력을 키워, 인간을 구원하려면. 그럴 리 없겠지만, 당신 말대로 이 세상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증명해봐. 그럼 저주는 풀리고 난 녹아 없어질 테니까.